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휴대폰 케이스 색상을 끼우고 다니면 많은 복이 들어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휴대폰 풍수 영상 아니면 휴대폰 관련해서 생활 풍수 영상을 잘 보고 계신가요? 이 케이스는 휴대폰에 있는 내용물만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케이스가 끌리신다 그러면 바로 바꿔보시고, 케이스가 오래됐다, 좀 상했다, 깨졌다 그러시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전에 운이 올라가는 지갑 색상, 휴대폰 케이스 색상을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물운과 행운을 올려주는 각 띠마다 케이스 색상에 대해서 먼저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주에서 진신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GT는 노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케이스가 도움이 되고요. 소띠는 녹색과 검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녹색이라고 딱 녹색이 아니고 푸른 계열, 뭐 블루 계열도 녹색으로 치겠습니다. 호랑이 띠는 붉은색과 검은색 계열이 좋고요. 토끼띠는 검은색과 노란색, 용띠는 붉은색과 흰색, 뱀띠는 검은색과 초록색, 말띠는 초록색과 검은색, 양띠는 붉은색과 검은색, 원숭띠는 붉은색과 녹색, 닭띠는 검은색과 노란색, 개띠는 검은색과 붉은색, 돼지띠는 붉은색과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마음에 동하신다면 이 케이스를 사용해보시고, 다음은 나에게 부족한 그런 오행의 색상을 채워주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주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것이 끌리기 때문에 이 색깔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을 한번 파내 보시고요. 첫 번째는 검은색 케이스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검은색 케이스는 사주의 수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기운이고요. 특히 머리 쓰는 사람에게 좋고, 자녀 운이라든지 어떤 학업을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색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요,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다음은 푸른색이나 그린색 계열이 되는데, 이것은 나무 목의 기운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안의 장남인 분들이라든지 회사의 신입인 분들이 이런 색상을 사용하시면 좋고, 다음은 붉은색 레드 계열이 되는데, 이런 색상의 케이스는 어떤 일이 막혔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을 확장을 하거나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에너지를 얻기 좋은 그런 색상을 의미하고, 문소운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베이지 색상이 있는데, 이 베이지 색상은 부동산 운이라든지 재물 운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를 주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화이트 계열의 색상은요, 결단력이라든지 확장성, 현금,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끌리는 색상의 케이스를 착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검은색 케이스에 만약에 진주 장식, 진주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장식을 달면 정말 좋은데, 이것은 금생수라 그래서 검은색 계열을 보충해주는 그런 힘을 준다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오행의 상생상극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궁금하시고 케이스를 어떤 것들을 꾸며 좋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영상을 따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